와! 뭐야 이거? 어? 왜 달려가서 샀지 그때? 워스업 호텔 전 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이키 멤버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도 있었고 릴리즈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엄청난 제품들이 나왔고 겟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겟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과자 까먹으면서 이 폭풍이 지나간 다음 잔잔바리 제품들이 남아있다. 그 잔잔바리 제품들을 함께 보면서 운동화를 싸게 사고 싶은데 예쁜 거 사고 싶다면 이걸 사세요 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메인으로 들어가서 신발 전체를 봅니다. 야, 요새 뭐 땅크들도 그냥 남아있구나. 네, 다 알고 계시죠? 땅크들도 그냥 남아있는 거. 오늘의 목적은 뭡니까? 싸게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신상품 순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할인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허라치.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허라치가 40% 세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눈이 가는 것은 바로 사카이와 카오스 블레이저 로우 제품이고요. 와, 70까지 다 살아있다. 요것은 여자친구, 어머니, 아니면 여성 회원분들 구매하시기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다. 르브론 농구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나이키와 킴존스 에어맥스 95. 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저평가된 신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데 맥스 95는 요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킴존스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찬 디올의 디자이너입니다. 스캇 디올을 만들어낸 그 사람인데 35%다. 정작 나이키와 본인의 이름의 콜라보는 맥가리를 못 추고 있다. 요거 좋습니다. 제가 숏박스 원훈이한테 이 신발 선물했는데 한 번도 신는 걸 못 봤어요. 원훈이 보고 있니? 오! 나이키 에어맥스 95! 요거는 95년 당시에 인기 있었던 컬러입니다. 하지만 맥스 95가 인기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지금 35%까지 하고 있다. 네. 할인율 센 것들 중에서 뭐 많이들 빠졌어요. 예쁜 것들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어떠한 여러분 경쟁도 필요 없고 지금 공홈에 들어가셔서 아주 여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키 에어모업 템포 96. 요건 너무 강렬해서 저는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프레스토를 사신다면 35% 할인한 이 올검 제품을 사겠다. 하지만 프레스토도 요즘에는 인기가 조금 없다. 옛날에는 스페이스 히피 04 이런 제품도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네요. 1985 덩크 하이 요 제품. 어떤 파셔니스타도 살려내기 힘들다는 요 제품이 35%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물빠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덩크 하이 요 컬러도 35% 할인을 하네요. 프레스토 이런 색깔들은 잘못 신으면 어린 아이 같다. 동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인사를 할 수 있다. 친구야 안녕 이렇게. 자, 블레이저에다가 나이키를 이렇게 대빵 크게 박아놨는데 35%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분노하실 수 있으니까 저라면 패스하겠다. 와플 트레이너도 저는 좋아하는 류가 아니라 패스하겠지만 요건 예쁘네. 와플 트레이너 2 SP 요것도 전 사이즈 남아있나요? 아, 사이즈는 역시 깨져있네요. 요런 거 아주 깔끔하니 예쁘다. 클래식하다. 와플 트레이너 요런 제품도 깔끔한 색깔, 아주 청량감 있는 시원한 색깔 되겠습니다. 쭉쭉쭉. 요건 좀 예쁜 것 같다. 아수나 35% 할인입니다. 와, 아크로닉 블레이저 30% 할인! 왜 달려가서 샀지 그때? 여러분 요거 구매하시면 예쁠 수도 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아크로님이라는 네임발 빼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예쁘고 뭐 그런 신발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에롤슨 휴의 그 디자인이 좀 묻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헬로 키티! 30% 할인! 사이즈는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난 사야겠다. 장바구니 담고요. 그래, 그때 뭐 추첨이니 어쩌니 줄 서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 아, 쿠키니가 다시 나왔는데 쿠키니도 인기가 없죠. 이거는 섣불리 도전하시기 힘들다. 블레이저 미드 이런 거 신기가 좀 어렵다. KD14 이건 암 예방 빼고는 뭐 잘 모릅니다 저는. 와, 블레이저 로우 사카이 30% 할인입니다. 요거는 무난하니 살만하죠.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카이 블레이저 로우를 갖는다. 야,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요. 뭐야 이거? 이니퍼스 친구 30%야! 왜 달려가서 샀지? 아, 온더스팟 한남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업템포 품절이네요. 올힘 같은 경우 품절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GTS 3총사도 30%에서 55,000원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싸게 샀지롱. 언더커버 덩크 하이도 30% 하는 시절이다. 야, 덩크는 답이 없다 지금. 네, 요 제품 예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에어포스 1 30%에서 104,300원. 브루인 리액트, 요거 옛날에 SB 한창 초반에 인기일 때 뭐 강낭콩, 완두콩 요런 제품 잘 인기 많았는데 요건 지금 30%다. 요즘엔 인기가 없다. 예. 에어맥스 플러스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화려함이 덜해서 조금 깊이 하셔도 되겠다. 예. 맥스 플러스가 오히려 맥스 95보다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 에어오븐 20% 할인해서 151,200원! 하지만 이 가격에 사셔도 여러분들 후회하신다. 이 친구는 아울렛에서 제가 50%까지 봤다. 이거 처음 본데 예쁘네요. 크론2 있고요. 오히려 맥스 플러스를 가려면 요런 올검이나 올힌으로 가는 게 좋겠다. 쭉쭉쭉 내려가 봅니다. 20%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20% 이하 뭐 10% 5%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데! 파시아. 맥스 97 파시아. 20% 할인. 근데 나 이거 찍을 때도 그 얘기했어. 이거 샘플 컬러인데 인기가 없다. 그래도 20%가 된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 준플라이트 95! 20% 할인해서 151,200원. 제가 산 건 다 할인이네요? 아, 이 추억 보정이 안 되네. 이거 빨간색이 얼마 안 있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나오면 정말로 미친 듯이 난 인디포스보다 더 좋아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제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와코테 평점이라는 걸 제가 가끔 올립니다. 신발을 스토리에 딱 올려서 사람들이 OX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본단 말이죠? 이거 빨간색을 딱 올렸는데 싫어요가 70%다. 그 투표를 한 1000분, 2000분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신발이 얼마나 인기 있을까를 좀 판단해볼 수 있는 척도인데. 와, 이렇게 20%까지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할인은 누구에게나 참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이키 쪽에서는 가슴이 아플지 언정. 그 할인하는 것 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저라면 사겠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현명한 소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신발 이야기, 신발 재밌는 스니커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